한복판에 뵙는 얼굴들이에요. 실제로 이렇게 만나니까 연예인 만나는 그런 기분인데요. 저희도 그렇죠. 아, 저희도 서로. 오늘 정식으로 또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밴드 돈데크만의 보컬이자 예, 리더 이용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노래하고 곡 쓰는 심상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밴드 카노의 보컬이자 홍일점이자 재간둥이를 맡고 있는 송비혜라고 합니다. 네, 이 청춘 버스킹이 벌써 20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0회를 넘어섰는데 아, 오늘은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세 분을 모시고 청춘 버스킹을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지난주 아까 얘기했지만 네. 미애 씨는 또 MC를 보셨고 예전에는 공연도 했었잖아요. 오늘은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미애 씨가 했던 그 공연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? 왜 웃으시죠? 왜 웃으시냐?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. 좀 부끄럽긴 한데 한번 보실까요? 같이 보시죠. 네. 한 중도죠? 네, 한 중도. 아, 여기 유채꽃이 있네요. 여기. 노래하시는 분이. 네? 아, 예. 예. 일부러 저렇게 노란색 치마를 맞춰 입었고 가신 거예요? 딱히 그렇진 않고 그냥 에이, 거짓말. 꽃밭이라고 해서 그냥 좀 봄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네. 꽃을 다 이기셨는데요? 한껏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가신 것 같은. 뭐 너무 첫 방송이라서. 네. 긴장을 해가지고 아 어떻게든 예쁘게 보여야지 이래서 너무 예뻐요. 미용실에서 막 머리까지 세팅을 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머리는 절대로 안 흔들리더라고요. 근데 세팅이 너무 강력하게 된 나머지 거의 뭐 약간 달려라 하니 같은 느낌의 초코송이 머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누나를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연예인 같다라고 느꼈었어요.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무대 매너도 너무 좋아요. 저 때가 한창 이제 카노 시작하고 한 2, 3년 된 때여서 호기롭게, 패기 있게 그냥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우리 기타 치시는 재한 씨는 지금에 비하면 모션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네요. 요새 좀 고삐가 풀렸죠. 네. 목줄을 놓아줬더니 자유롭게 뛰어다니시더라고요. 보기 좋더라고요. 오, 소름 끼쳐요. 노트북으로 이렇게 소름 끼치기 힘든데. 그러니까 이게 또 그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가지고 네, 많은 연령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더 힘내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진짜 팬이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소개하는 부분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으셨다는 얘기를 셀프 카메라 아무나 찍는 거 아니거든요. 찍을 때 어떠셨어요? 되게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. 전 또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섭외를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진료실 안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보컬 송미혜이자 병원 외래 간호사 송미혜입니다. 송미혜라는 간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아름답습니다.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고요. 보이는 게 눈밖에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외모가 출중하시고 미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잖아요. 민망해가지고 이제 이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영상을 좀 봐도 괜찮겠죠? 좋아요! 예? 네. 네. 제가 사실 이미 여기 방송을 촬영을 하기 전에 살짝 보고 왔거든요.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상명 씨의 영상부터 볼까요? 대학 캠퍼스죠? 네, 맞아요. 이게 경북대학교 공문 앞입니다. 휘파람도 목소리가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2016년 촬영한 영상이고요. 저 때는 진킬이라는 친구랑 같이 활동했던 그런 때였습니다.
목소리가 여학생들의 뭔가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했을 것 같아요. 로이킴 뼈 때리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?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로이킴 사랑합니다. 농담입니다. 이때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던 때라서 막 한참 뭐라 그래야 될까? 누가 남자분은 표정 안 좋으신데 지금 여자분은 너무 신나셨어. 맞아요. 돌아가는 길에 싸웠을지도. 아, 헤어지셔.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서서 봐주셨던 것 같아요. 20분에서 한 30분 정도. 저는 또 목요라서 이게 보고 있는 느낌이 또 남다르네요. 맨날 하교하던 그 길에 신군이 이렇게 서가지고. 그쵸. 저 때 활동명은 준키리와 신군이었으니까. 지금은 심상명 씨. 그렇죠. 왜 이렇게 민망하지? 목소리가 너무 일단 좋으세요. 네. 약간 성악을 하셨나? 네, 성악 경험을 했었고요. 아까 그때는 이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대중음악을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. 유학을 다시 했었죠? 네,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제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귀국을 했는데 때마침 청춘버스킹이랑 좀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